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맡을 뻔한 형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최근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자신이 가담한 만큼만 처벌되어야 합니다. 홍길동 씨는 자신이 가담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서 사건은 재구성을 하였고 이름은 가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막 기능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던 홍길동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중국 여행을 갔는데요. 신나게 놀다가 중국 현지 사람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가 자신의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거기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미 친해졌기 때문에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중국인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얼떨결에 전화를 했는데 성공을 해서 1,000만 원을 송금을 받았습니다. 홍길동 씨는 그 이후로 전화 작업을 몇 번 했지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가끔씩 놀러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홍길동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1번부터 피해자 10번까지에 대한 사기입니다. 그중 피해자 1에 대하여 직접 사기를 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두 명의 변호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변호인 A, 다른 한 명은 바로 저였습니다. 먼저 만난 변호인 A는 피해자 1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을 하고 직접 행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9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자, 즉 무죄를 다투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이니 직접 행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9명에 대해서도 모두 범죄를 인정을 하고 선고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구속 상태여서 마음이 불안하였는지 변호인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해자 1부터 피해자 10번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선고형도 높게 나왔습니다. 여행차 중국에 간 점, 피해자 1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1년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함께 했다면 1년 정도 덜 나왔을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요. 선고 결과를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만큼 형이 선고되어야 되는데 범행을 부인하다가 형이 높게 선고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변호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쉽게 범행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